백이성 강사님의 미국 동포들, 미주 동포분들 안녕하세요라는 12번째 순서예요. 오늘 제가 얼굴이 좀 벌겋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선즈 라디오에서는 그 3.1절 기념 방송을 제작을 김원웅 광복 회장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전초전이고 3.1절이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순서로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3.1절 특집으로 백강사님께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했더니만 이렇게 또 스페셜한 미팅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오늘 너무 멋진 분과 함께 합니다. 네, 소개는 백강사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백강사님 나오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에서 네. 우리 백이성 강사를 이렇게 검색해 주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선즈 라디오하고 이렇게 그 재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참 이렇게 그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정말 떨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네. 정말 본인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그 주민들에게 선출된 네. 공식적인 정치인분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지금 여기 경기도 파주에 앉아가지고 네. 예, 그 선즈님의 그 주선으로 이렇게 네. 진행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게 그 정말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네. 초연결에 있다. 네. 제가 근데 유독 잘하죠 제가 초연결을? 어유 그 우리 선즈님의 그런 그 능력은 네. 제가 선즈님을 바라고 있는 선플라워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 막 so 이렇게 선즈님이 가는 대로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가셨어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여기 빙긋이 웃고 계시는 우직한 분이 계세요. 우직하다 표현이 너무 어울립니다. 네 너무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소개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네 예, 이 부분은 그 제가 간략하게 네. 대의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오늘 제가 이제 선즈님께 2월 초부터 네. 제가 좀 한번 연결해 주시면 안 되느냐라고 네. 간청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모신 분입니다. 네. 저기 남쪽에 그 조지아주 네. 브룩헤이븐이라고 하는 네. 이거 뭐 발음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글쎄 브룩헤이븐이라고 하는 몰라요, 그 저는. 도시에 네. 그 의원님이십니다. 아, 네. 네. 그 진짜 정식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님이세요. 네, 네, 여러분들 네. 뭐 연방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미국은 카운티별로 시별로 다 이렇게 하죠. 선출직이 나누어져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브룩헤이븐에 무려 재선을 하신 네. 의원이나 뽑히신 네. 존 박 의원님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점점 가슴 떨려. 근데 그 박현종 씨더라고요 본명이 맞죠? 네, 예, 예. 네 이름이 되게 굉장히 친근해. 네, 예. 김현종 예. 외교통상부 하시는 분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다 막 이랬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됐습니까? 근데 제가 근데 예, 한 가지 저는, 근데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뭐 그 위안부 네. 여러분 그 소녀상 요번에 네. 이제 마크 램지어에게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엄청 욕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네. 그 램지어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오히려 네. 저는 그 방송 마치고 2주 동안 말이죠. 네. 엄청난 이 뭐야 오히려 그 이 위안부를 꼭 기려야 된다. 그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그런 어떤 비극적 사건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굉장한 그런 이 뭐랄까 반감의 연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버드 총장이 그렇게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미쓰비시를 불매하자 이 학술지에 네. 뭐 펀드 기부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그 투쟁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제가 그 2월 초에 이분을 모시면 안 되느냐 했을 때 네. 존 박 의원님을 모시면 안 되느냐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까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정말 그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진짜 일본에 저항하는 네. 정말 진짜 미국의 정치인의 표본이 나오셨어요. 지금
예, 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찾아본 결과 제가 그래도 예, 질문을 백예성 강사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존박 의원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셨을 때 물론 감은 잡히지만 꼭 찍어서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는 굳이 예.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굳이 소녀상 예. 이외에 뭐 다른 어떤 예, 예.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 미주의 한인 동포들의 뉴스를 2019년도에 네.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언스트 이름이 언스트예요. 네. 예, 그 브룩헤이븐의 그 시티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시티 메이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이 네. 예 재선을 해야 되는데 11월 5일에 선거를 한다. 네. 재선을 해야 되는데 평화의 소녀상이 이 사람의 재선에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래요.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게 맞는 이게 무슨 표현이었을까요? 얘기인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네. 똑같습니다. 그 시장과 우리 존박 의원님이 네.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내고 세우고 네. 거기에 한인 단체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심지어는 그거에서 뭐야 이기고 이제 재선까지 일본 그 쪽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네. 존박 의원님과 언스트 시장을 방해했다 그래요. 방해하고 막 그 전에도 막 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하고 네. 예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다 이렇게 뭐랄까 협상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재선이 되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언스트 시장도 재선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을 것인가 절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쭉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네 통역해 주시는 예. 분이 또 지금 계속 예. 귀담아 듣고 계신데 예. 전해 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착 해주시죠. 네, 박세라님 통역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세라 박.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네. 내용이 또 길고 심도가 네.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네, 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o I'll interpret it in a summarized form since the context of it is pretty large and it has to go in depth. So from year 2019, Mr. Bae has been tuning into this article in Atlanta about the comfort woman issues. On top of that, the Young Girl Statue for Peace installation that happened in Brookhaven, Georgia. He found very interesting how that you, around November, there was a article about how the re-election for the Mayor Ernest and re-election for you will be pivotal to have this statue to continue to be placed. And since then, he's been following it and he would like to hear amidst of all the obstacle, how City of the Brookhaven through the leadership, through you and your mayor, that this young girl statue of peace came about and we would like to know the story behind it. And that's why it's very excited to be here and would like to hear that from you today. 네, 감사합니다. 그 제일 참 알아야 되는 것이 네. 그 Ernst 시장은 네. 우리가 그 대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근데 그거 예. 옛날에 내가 그 가족 가족으로 잘하고 그 2002년에 월드컵 축구 한국에 있었을 때 내 네. 친구 얼씨 시장이 같이 와서 네. 같이 놀고 그러니까 그 politics 그게 미국에서 그 특별히 시에서는요 제일 네. 중요한 것이 그 시원들이 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completely independent.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아무거나 하고 싶은 것이 네. 미국 거기 federal law 그 violate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4명 있고 네. 그거 시장 한 명 있으면 한 명만 더 그 컨벤스를 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세 명, 보트를 세 개, 세 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구역 시원은 거기 그 조카 한국 사람 조카 한 명 있고 네. 거기 그 사구역 그 시원이는 그렇게 그 뭐 pressure이 뭐 문제 상관없어. He's not sensitive to any pressure because he's the father of Joe Gebbia who owns Airbnb. So he's a very influential person, and he's not easily convinced when the Japanese put on a pressure campaign to try to get us to remove it, he didn't care. And so we from the beginning are a very tight organization. The city council, we don't fight each other. We get along very well. And when I said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the Korean community and this is very important to Brookhaven and the world. They followed suit, and they agreed to support me. And they knew ahead of time the trouble that would come because they saw what happened with the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 in Atlanta, how they pressured them to remove it. And they were supportive, and they were not afraid of a fight. They're very brave people that joined me. In putting in the statue, and I decided to put in the statue because a colleague of mine, who was head of the task force, who I had worked a lot with, as far as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I was just angered because they made a promise to put it in at the Center for Civil Human Rights, and I knew that it deserved a home. Said why not where we have the Cherry Blossom Festival every year in Brookhaven. Where the Japanese consul was invited and put it in a prominent location. Obviously, the Japanese consul no longer attends the Brookhaven City Cherry Blossom Festival. 여기까지 제가 통역을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미국의 시의원들은 네. 연방법에만 그것이 어긋나지 아니하면 시장 그리고 시의원이 그 지역에 관할하는 지역 내에 네. 예, 필요한 모든 시정적인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시의원과 네.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브룩헤븐시에는 시장 한 명과 그리고 네 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과반을 따졌을 때 세 명 정도까지를 이제 설득을 하게 되면 안건에 네.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입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1지역구 시의원은 조카분 중에 한국분이 있으셨고 네. 그리고 또 시장은 앞서 한국말로 설명하셨지만 대학 동창으로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와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지역 3구 의원은 Airbnb를 가지고 있는 조게이바의 가족으로서 어떤 압력이나 정치의 어떤 소신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의연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얼마나 국제사회와 한인사회 그리고 한국과 여러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인 것인지 이 소녀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대의에 서로 합의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시점부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립민권센터, 애틀란타에 위치한 국립민권센터에서 계획되었던 소녀상 건립이 무산이 되면서 그 내용을 이제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로부터 전달해 들었고 중요성과 함께 아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의원들과 시장과 논의를 한 후에 이제 그 브룩헤븐시로 옮겨올 수가 있었고 브룩헤븐시에서는 이제 벚꽃축제가 있고 또 일본인 커뮤니티에 많은 어떤 후원들과 또 협력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 또 보이는 압력들이 또 있었지만 현재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계속되는 그런 벚꽃축제에 관련돼 있으면서도 또 협업이 이루어졌다고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중요한 그런 일을 위해서 시의원들과 시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아니 놀랍습니다. 그 네. 시장과 네. 우리 존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뭐 이랬는 게 좀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근데 이게 친구인데 사실 네. 뜻이 맞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고 관점을 같이 하기가 또 더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더욱더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그 사실은 이제 미국 사람의 그 이렇게 좀 나이도 좀 젊은 시장인데 네. 그 시장의 그런 어떤 결단,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을 좋다 그럼 존 박 당신이 동의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그렇게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한번 어떤 점에서 교감이 딱 맞아 떨어졌는지 그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It is very interesting to hear that you share that friendships. At a young age, from a young age, from college days, and that sounds very special, almost a miracle to me. But even though when it comes to the public interest like this, everybody has a different perspective. And as a politician, that adds more layer to it, right? It gets very complicated. And for this matter, with younger statue of a peace installation, how did you convince your peers and your colleagues on top of this important issue, what did you do? What was your magic behind it to convince your colleague to support the important issue that you are strongly believed? Okay, so one thing t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yeah. is the sophistication and intelligence of my fellow colleagues. Mayor Ernst is a history major, and he understands history. And he, not only understanding what I explained to him, he's also going to do his own research. If he honestly believed that what the Japanese were saying, that this, the story of this enslavement of all those women were not true, he would not have supported this. So there are two factors to this. The first factor is that, you know, I asked him to do this, and he did this for me as a friend. But he would not have done it if he did not believe the just cause of what we were doing. Now, if he wasn't my friend, he may have said, oh, this is going to be difficul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pressure. He got a call from the governor's office, basically requesting that we take it down. Which he may have done if not for our very strong friendship. But he knew what he was getting into at the beginning. He knew that it would be difficult. But he also knew, A,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cause, and that as a history student himself, as well as Lindley Jones District 1 council member, who is also an attorney, who also graduated from Emory University, which is a very good school here in America, those two things combined allowed us to basically, I hate to say this, but force it through, because we did have a lot of opposition. We did get a lot of pressure from various state officials to take this step. 그 질문에 답을 제가 하자면 아무래도 의식이 끼어 있는 지식인이었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역사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네.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제 소신을 듣고 나서도 네. 정치인으로서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연구 또 리서치를 다 들여다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루어지는 언론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의 사실에 기여한 역사인지를 본인 스스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같은 정치인과 친구를 도와준다는 마음을 넘어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소신도 이 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정에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구가 아니었다면 네.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물러서야 되는 부분으로 말을 했을 수가 있겠지만 스스로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했고 역사의 어떤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인식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헤쳐나가자라는 와. 정치인으로서의 또 친구로서의 그런 협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역 일구 시의원 역시도 조지아의 명망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한 변호사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또 지역 다른 정치인들 또 네. 또는 지역의 어떤 인사들의 압력에 미리 대응을 한다기보다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시장이 역사를 전공했답니다. 그러게요. 참 멋지네요. 이야, 이게 미국이에요, 정말, 사실은. 미국이 이런 면이 야, 있어서. 이건 네. 정말이지 진짜 역사학자 너무 기분 좋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는데. 아니 근데 그죠? 시장님은 예. 역사를 전공했대지만 우리 존 박시 의원님은 6살에 미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역사 의식이 또 있으신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예, 선생님 질문도 좀 통역을 네.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역사 전공이라지만 우리 존 박 시의원님은 미국에 6살 때 건너가셨는데 네, 어떻게 또 한국, 어떻게 그 일본과의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의식이... 진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사실 이게 진보가 예, 아닌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네. 예, 그걸 한번 여쭤봐 주시죠. So you mentioned that the Mayor Ernest was history major, which is amazing. That did definitely add a huge portion of the story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But what about you? Like you immigrated to US at 6 years old, which is young age, preferably young age. What made you to have that the perspective on an integrity with the history behind it? 6살 때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 거기 그 알라바마에서 살았거든요. 네. 알라바마하고 그다음에 디키르 조지아에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어렸을 때 한국말 조금 한국말 계속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한국 친구들 없고 이렇게 그 많이 좀 미국 사람 됐어요, 내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할머니. 네. 할머니가 우리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네, 할머니는 네. 옛날에 일본이 한국 있었을 때 눈물 날라고. 그 한국말 못하게 하고 한국말 못 배우게 그러셨구나. 하고 일본 사람 데려가고 이렇게 그것을 나한테 다 어렸을 때 이야기 다 해줬어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우리 어렸을 때 어렵게 사는 것이 다 말해주고 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 모르는데 내 본인들하고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고생하는 것이 우리 속이 좀 어떻게 말하는지 She transferred my soul to me. She transferred her soul to me.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야기 들어도 네. 그 가슴에 I felt it. So 그럴 때부터 미국 사람이 되었어도 even though I became American, I always felt like my heart was Korean. Even though my English isn't you know my English is much better than Korean. 그러니까 그 뭐 축구 볼 때 뭐 한국 선수 어딨냐 그 한국 선수들 찾아보고 네. 그 보기 옛날에 박지성 최고고 그러니까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그 네. 한국 그 히스토리도 배우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내가 그 반대하는 것이 들었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화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역시 가정교육의 가정교육의 승리입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그 의원님의 답변을 들으니 네. 참 역시 네.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 진짜로 네. 제가 그 할머니한테서 컸거든요. 아 맞아요. 예, 저희 할머니께서 그 이거는 제가 통영님을 안 거치고 제가 존방님에게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Do you know 여운형? 여운형? Korea historical figure. He doesn't know. Do you know 여운형? 여운형. 여운형. 예. 잘 모르시네. 네. 저희 할머니께서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비서였습니다. 와. 예. 그 몽양 여운형 선생의 비서로서 1944년부터 1948년까지 아주 우리 사회의 그 우리 식민지부터 해방 직후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직후의 모든 그 이 마쿠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에게 그 이 역사 인식을 심어준 것이 할머니. 통역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 통역을 잘. 여운형 네. 선생님이 통역 하나 나올지는 생각 못했네요. So, let me try to ask this question myself. See if you understand. That's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So my grandmother was actually the staff member for Mr. 운영 Lee. He's a Korean politician. That fought for Korea's independence, and he was essential to the early era of Korea's independence. And when there was a national division back in 1945. So growing with her, she definitely instilled in me, just like your grandmother did to you. She taught me the history, the yeah. spirit behind it, and the, all the hardship and work yeah. that went on. So I can definitely relate to you on that. 아, 정말 so. 오늘 그 마음이 제가 정말 잘 모셨다라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너무 우직하고 너무 멋진 분을 만났어요. 아, 이렇게 딱 그 그 기사를 봤을 때 네, 감이 왔어요.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스토리텔링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언스트 시장 자체가 히스토리 전공이고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네. 존박 선생 그 의원님께서도 네.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참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한 미국에 계시는 재미 동포 여러분 네.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그 이 한국의 역사, 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 노스 이스턴 아시아의 네. 이 역사를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올바른 인식으로 그 손자분들한테, 손녀들에게 네. 이렇게 전해주는 거. 네. 여러분 최근에 히트치는 영화 미나리가 그 윤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윤여정의 역할이 네. 이른바 손자 손녀들에게 외손자죠. 외손 네, 네, 네. 한예리의 엄마니까요. 그러니까 외손자에게 외손 그 계속해서 이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오늘 그 존박님으로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제가 그 존경스러워요. 티도 이렇게 만났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가서 나 애틀랜타로 이사 가서 거기서 찍고 싶네. 우리 시의원님을. 네. 예, 선거 운동을 제가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멋지십니다. I feel honored and privileged to meet you again today. And I'm not just saying that because you touch upon how important to have that family heritage value that instilled from our older generation. And recently I watched a movie called Midari. Have you watched it, Mr. Park? Did you watch it? I loved it. I loved it. I really loved it. I watched twice. Oh, really? So in that, 네, so in that movie, Yeo Jung-yoon, one of the 네. prominent Korean actress that acted as a grandmother when she visits her daughter's family who migrated to US, she teaches her grandson about how to be Korean or how to be like Korean or how to have that perspective or to
to pass the heritage and value in our own way. So I can definitely relate to that. And just hearing how Mayor was a history major, how you had a right vision as a politician that values the heritage and the people who are in need when it comes to your constituents and all, that really warms my heart. And again, I'm just not saying it. I really feel so blessed to be with you here today. Mm. 아, 네. 예, 정말 그 저기 심각한 질문 두 개가 이어지다가 네, 네.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기사를 보다가 네. 우리 의원님 그 이제 이 존박 의원님하고 우리 언스트 시장이 네. 이렇게 나란히 요렇게 하고 앉아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준비를 좀 할 걸. 네. 예,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네. 사진에 네. 그 이제 뭐냐면 의원님하고 언스트 시장이 이제 재선돼야 되잖아. 네. 다시 뽑혀야 되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한국 사람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줬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제 나올 텐데. 네. 여기가 이제 둘루스라고 하는 시예요. 네. 그 지역인데 여기가 한국 식당이 되게 많대. 둘루스라고 하는 데가 네. 한인타운이구나. 네. 예, 무슨 한인 외식 타운 같은 게 여기 있는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는데 그 한국 요리 중에 둘루스에 자주 가시는지 우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식당 중에 자주 찾으시는 식당이나 요리가 있으신지. 즐겨 드시는 네.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 빵집 예. 얘기는 안 물어보세요 또? 아니 그거는 그 모차르트 빵집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궁금합니다. Councilman, did you understand the question? I think so. I think so. He's okay. asking about restaurants in Duluth. Yes. If you if you visit Duluth, the Koreatown often, and if there's like a specific restaurant that you like to go, Korean restaurant. 나는 거기 나는 한국 식당 많이 안 가요. 왜냐면 왜냐면 나 아니 그 갈비 아니면 뭐 거기 갈비 아니면 불고기로 먹으러 이렇게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뭐 허니핀 같은데 이렇게 좋은 그때는 가는데 네. 한국 식당 나는 왜 그냐면 우리 어머님이 다 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특별히 거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집에서 있었는데 계속 같이 먹고. 근데 밖에 나가면 뭐 네. 순두부집 뭐 편하게 순두부집 가고 아니면 거기도 순두부 그냥 나가서 이렇게 불면 예. 그렇게 네. 그 불고기 아니면 나는 갈비 그렇게 좋아하죠. 아, 그렇구나. 예. 갈비 먹으러 갈 때 그 여기저기 식당들은 어쩔 때는 한 식당에 맛있게 되고 좀 내려가고 다른 식당은 맛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어머님들이 그 친구들이 다 물어봤고 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냐고. 아, 특별히 그렇게 특별히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어머니가. 특별하게 아, 요리를 잘하시는 아니 여기 살다 보면 저도 여기서 오래 네. 살았지만은 한국 음식 맨날 똑같은 거 먹다 보면은 잘 안 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또 입맛을 좀 잃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제가 좀 게을른가? 그 하라 거기 웃기님 말했는데요. 네. 내가 그 시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캠페인 하실 때 사람들을 이렇게 나 투표해주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 네. 사람들 많이 만날 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 대박. 쳐다놨고 대박.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뭐 화전 뭐 잡채 만두 그렇게 다 이렇게 다 해줘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20명 40명 보통 한 그렇게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내가 이렇게 왜 네. 내가 시원 되고 싶은 거 다 그 설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 우리 어머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아~ 네. 와, 그 사실 네. 지금 선즈 라디오가 있는 곳도 메릴랜드인데요. 네. 메릴랜드 주지사의 그 사모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님 예, 네. 유미 호건이 네. 요리를 그렇게 잘해서 네 맞습니다. 그 호건 주지사가 네. 맨날
사람들한테 그럼요. 내 안의 요리를 맛보시겠습니까? 뭐 옛날 그런다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여기 사시는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미국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여자친구는 요리도 할 줄 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요리를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스페셜티라는 거가 있어요. 근데 한국 그렇지. 여성분들은 아주 퍼펙하게 요리들을 다들 잘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의 그 엄청난 자랑거리인 건데 우리 영부인님은 예. 뭐 더 잘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예. 거죠. 이제 어머님과 할머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셨군요. 역시 여성 한국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네. 우리 세라팡님은 모차르트 빵집 아세요? 네. 아, 애틀랜타의 모차르트 빵집을 아세요? 네, 오래된 곳 중에 하나고 지점이 몇 개가 있어서 회의하러 갈 때도 많이 가고 또 같은 공무원들하고 가기도 하고 또 제가 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면은 백이성 역사 강사님이 맨날 모차르트 빵집 가고 싶어 한다고 홍보 좀 해주세요. 아니 거기 감자 사라다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인타운 예. 식당이나 베이커리가 뭐 LA, 뉴욕도 좋지만 충분히 경쟁성이 있다고 늘 주장합니다. 아, 네. 아니 세상에 그래 아니 저기 선생님 미셸 네. 강님하고 그 네. 인터뷰할 때 모차르트 빵집을 제가 네.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로 모차르트라는 빵집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어제도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럼요. 그럼 뭐 여기 살다 보면 뭐 내가, 나는 신라제라도 가고 뭐 많이 가는데. 그 존 박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죠. 애틀랜타나 이런 할 때 모차르트 빵집 가보신 적 있냐? Have you been to the Mozart Bakery? Yeah, Mozart Bakery. Atlanta. 우리 집에 가지 않았어요. 예, 몇대 있어요, 애틀랜타에서. 아 그래요? 아니 그 빵집은 네. 뭐 그렇게 잘 된대? 어, 나 진짜 네. 대단하다 진짜. 아 여기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아니, 되죠. 그, 네. 아 진짜 그게 모차르트 빵집이라는 게 옛날에 그 부산에 있었던 브랜드인데. 그래요? 거기 어떻게 조지아까지 가가지고. 그래요? 와, 대단합니다. 몰랐네요. 아, 그 제가 전방이 뭐 알아들을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 애틀랜타에 네. 이번에 그 존 어서프 예, 그 존 어서프 캠프에 계셨던 네. 그 미셸 강님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아실까요? 하다가 아, 아니야 모르시나 예, 아시려나 그러니까, 네, 예, 아니 인터뷰를 하다가 네. 그 뭐지 내가 애틀랜타에 대해서 막 그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단연 많이 언급되는 거야. 애틀랜타 교민들이. 아, 난 오늘 또 모차르트 빵집에 갔어. 그래요? 여기서 사라다 빵을 먹었어. 뭐 이런 거. 내가 여기가 뭐 어떤 곳이길래. 그러셨구나. 여기 커피도 맛있고 뭐 어쩌고 내가 하면서 야 네. 이거 참 희한한 알겠습니다. 곳이 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일본인들의 네. 방해도 방해지만 한국인들 동포들 사이에서 어떤 반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혹시? Was there a setback or obstacle that was coming from actually the Korean community in Atlanta? 없었나요 그런 거는? I don't think so. Oh, no. Okay. Nothing substantial. Mm. I think it was and that was actually a problem because the other side what they tried to paint this is just only a Korean issue. It's just a Korea versus Japan. And that's what they tried to do. So the leadership, particularly Kim Dae-kyu, the leadership in Atlanta understood that and understood that this number one, this is a global issue. This is a global historical issue. And you mentioned Ossoff. Ossoff's mother is on the task force for the Comfort Women Task Force, the organization that brought about the statue. So we Koreans led the charge, but others joined. And there was no, I didn't sense any hesitation from the Korean community.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반대랄지 또는 네.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고 생각할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평화의소녀상 건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네.
문제로 조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백규 회장님을 선두로 그 권리위원회에는 한국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이 국제사회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존 로소 연방 상원 의원의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도 또이 평화소녀상 권리위원회에 초기부터 참여해 주셔서 활동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2007년도에 연방 하원,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는 마이크 혼다의 주도로 그 만장일치로 일본군 성노예 관련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존 오소프가 지금 상원에 진출한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결의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환경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존박 좋은 질문이네요. 의원님의 정치적 견해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So, you know how back in 2007, formal Congressman Mike Honda and the task force back then were able to pass the resolution in regards to the comfort woman issue, right? Now that John Ossoff, our senators, and the task force being in Georgia, do you think we can hope for something similar to come out? I'd just like to hear from you as a politician. I think that would be wonderful, but I think it's unlikely at this point, just because just reading the political situation, there's so much, it's so much partisanship today. I don't know that it could happen to any resolution of that type, not just this one. So that's my read. I don't, I'm just a local city councilman. I don't know a lot about these things, so.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재 그 정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맞아요. 위안부 문제를 떠나서 어떤 안건이라도 현재 그 양측 정당의 정치 정세를 보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는 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역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참 솔직한 대답이죠. 참예 정말 그 현실적인 대답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존 오소프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갔다는 게 내가 너무 가슴 떨리기도 하고 그 자기 엄마가 그런 그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의 아들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참 개인적으로는 그 콜로라도의 그 코리 가드너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 의원이 이번에 그 민주당한테 밀려서 낙선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런 그 통일 문제라든가 어떤 그 위안부 이런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그 거의 매파에 가까운 그런 아니 매파지 뭐그 매파의 그런 강경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뭔가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런 연방 상원 결의안 같은 게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 그 점을 우리 통역해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다는 거를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reason I asked that question, and thank you for your realistic response, I can definitely understand that. But as a historian in Korea, I read and follow the class election, who gets elected, who doesn't, which politician is for more for Korea's agendas and issue, and which are not from Korean nationals' perspective. So just wanted to ask your opinion on how this will be projected with this new administration and politician. I was personally glad when former Senator Cory Gardner lost to election because he was one of the politician that was not for
agenda that was related to Korean Peninsula, and that's just my personal opinion. And because I'm as my Korean national interest as a historian, I just wanted to ask you that question. He's just explaining why he asked the question before. Okay. 한국 분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미주의 언론을 보니까요. 우리 존박님께서는 상대 후보가 그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안 서서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 펀드레이징이 아주 잘 됐고 한인 커뮤니티가 잘 도와줬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의 기세가 꺾여 가지고 자기가 단독으로 나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브룩헤이븐 시의 한국 분들의 어떤 그 조직력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조직력이 어떻게 언스트 시장도 그렇게 당당하게 재선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강하다고 보십니까? I read an article that talked about how you won last election without the opponent. It was due to your fundraising record that you raised a substantial amount before any other will to sign up to run for the race. So with that, my question is there a huge number of a civic engagement in city of Brookhaven from Korean voter as a fundraising or even voting effort that was substantial enough that helped to you and Mayor Ernest get reelected? Do you see that was a part of it? Or I would like to know what is the Korean community's political engagement power at your city? Oh, absolutely. About 50% of the money that I raised came from the Korean community. About 25% of Mayor Ernest's total fundraising was from the Korean community. So that played a huge part. And I would say that as far as the number one word I would say is gratitude to the community for supporting us. As far as voting, I think there are only several hundred Korean voters in Brookhaven, only five in my district. So as far as the voting block, it's not substantial. Although it is nice to have that 200 or so voters that we can count on your support, but mostly it's the fundraising and fundraising. I'm sure everyone knows is in politics. You can't. No matter how good you are, no matter how strong your message is, you cannot win without money. That's just a fact. There's nothing we can't get around that. That foundation of support that we received from the Korean community. We are so thankful that we have those that would support us, and you know, Mayor Ernst has always been a friend of the Korean community. He's an attorney that served the Korean community. He did real estate closings and declared bankruptcies and also did personal injury for the Korean community. He had a Korean employee. So he was well in tune, and he actually used to go on Atlanta Korean radio to answer legal questions for the Korean community. So that relationship has always been there, and that trust is what I think brought the Korean community to support him and me, as well as our gratitude towards the Korean community. Okay. May I just check the fact? Did you say 20% of Mayor Ernest's fundraising was from Korean American community? Okay, got it. Yes. 네, 제가 아무래도 의역을 하다 보니 질문을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을 해서 어떤 한인 사회분들의 정치적인 역량을 여쭤볼 때 투표와 그 선거 자금을 나눠서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본인의 그 선거 자금의 50%가 한인 사회에서 나왔고, 그리고 시장님의 또 선거 자금의 20%가 한인 사회에서 나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브룩헤이븐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로 봤을 때는 몇백 명, 그리고 또제그시 안에서도 제 지역구 투표는 한인분이 한 5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아서 저희가 투표로서 기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어떤 소신 그리고 또 사람만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선거 자금이 좋은 팀을 만들고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많은 기반을 다지게 해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선거 자금의 굉장한 부분이 한인 사회의 후원으로 나왔다는 것이 정말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또 어너스트 시장님은 그 원래 계셨던 직업군이 변호사시고 또 파산, 상해, 어떤 부동산 관련법을 자문을 제공하시면서 한인 직원도 두신 적이 있고 또 많은 한인 사회 관련자분들과 일을 하셨던 어떤 그런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한인 라디오 방송국에도 자주 출연을 하셔서 자문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한인 사회와의 어떤 밀접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인 사회가 이렇게 뒤에서 그런 기반을 다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왜 이렇게 선생님, 잘하십니까? 근데 네? 네? 한인 라디오에 출연하셨었대요. 존 언스트 시장님. 아 그러니까 뭐 그럴 근데 수 있죠. 선생님 네.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 진짜 지금.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 애틀랜타로 이사 가고 예. 싶네. 아니면 존박 의원님을 이쪽으로 수입을 해오시던가. 아니 근데 우리 동네도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 수입이요? 네. 영입이겠지. 수입이야 수입. 주가 다르면 예. 수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저기 한국 분들이 요번에 2020년 그 11월 총선에서 제너럴 일렉션에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경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램지어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이번에 4명의 그 하원 의원 중에 공화당 2명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가슴이 떨렸어요. 그래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트위터에 올렸어요. 반대한다고. 뭐라고 올렸냐? Disgusting이다. 이 나는 그거 별로 논문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Disgusting이다. 그래서 내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뭐 민주당 두 명은 나는 의심할 뭐 가슴 떨릴 이유가 없고 미셸 박스틸 그다음에 영킴 둘이는 이 둘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난 너무 떨렸다고. 그런데 다행히 두분 다, 천만 두분다 다행으로 그런 반응을 했나요? 두분 다? 둘 다. 둘 다. 그 영킴이 이거 디스커스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미셸 박스틸이 그 나 포워드했어요? 뭐야 예, 그 포워딩을 아, 해가지고 그랬구나. 나도 똑같이 디스커스팅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천만다행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요번에 어떤 그 램지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미주의 한인회에서 굉장히 그 뭐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많이 2주 지난 동안에. 방송 때는 없었다 이랬는데 그 2주 사이에 엄청 터져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무지무지 엄청나게 터져 반응들.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아주 기쁘고 참 뭐라 그럴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저기 우리 존박 의원님께서는 그 램지어의 그 법대잖아요. 그게 계약법이거든. 뭐 무슨 말 그대로 계약서가 존재했다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증거 내놓으라니까 못 없었죠. 내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거는 무슨 증거 없는데 무슨 어디서 증거를 만들어 올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기 존박 의원님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좀 노티파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 hope you understand the part at the beginning. So I'll just interpret the question part, okay? Because I just didn't want it to mention like all the politicians' name in their comments. Okay. So you're definitely aware of Mark Ramsey, our Harvard Law professor, that he argued that our comfort women victims were prostitute and who willingly
entered into a contract when there was no evidence. So I would like to hear your thoughts and comments as a politician. I would say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before in my life. Because, you know, I hear the stories of you know, that my grandmother and my mother told me of having to hide, you know, certain girls. And to say that, I almost feel like he's a troll. You know, to just saying something to get attention to himself. I don't take what he's saying seriously, but that doesn't mean that it's any less dangerous for someone to say something like that. So, I was just taken aback, and I thought that it's just, it's horrible. 네. Okay, 저는 할머님으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역사를 제대로 들어왔고 이것이 여성에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또 어떤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고 피했어야 됐고 뭐 이런 상황의 정황들을 저는 듣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 마크램지오 교수의 발언은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사람을 뭐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심을 위해서 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낚기도 네. 하는 네.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하는 네. 어떤 인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네. 뭐 적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어떤 그 가치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기가 힘듭니다. 네. 예. 아, 정말 그 근데 선생님. 네. 그 얘기도 참 하지만은 네. 이미 50분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스탑워치로 딱 재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여기 55분 됐는데요. 예, 약속된 50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좋으셨죠? 전박 의원님 기분 예. 어떠세요? 지금 인터뷰 어떠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Have you been enjoying the interview so far? I have. Yeah. Yeah. Pretty much. 백이성 강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어떠신지 제가 한국에 있는데 네. 예, 지금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죠. 네. How's your experience with me, the historian from Korea, Bae Ki-sung? I would like to hear that from you. You know, all the way from Korea, trying to connect with politicians and Korean American that are in overseas. 좀 편해요.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이 비슷한 연배. 한번 맥주 먹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비슷한 연배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조금 네. 듭니다. 이참에 민증을 까시는 게 어떤가. 여쭤보면 실례잖아요. 실례신가요? 실례인가요? Would it be too rude to ask your age? 74년생이에요. 오, very similar. 네. 저는 75년생입니다. 아, 무릎 꿇으세요? 아, 네. 예. 75년, 네. 74년. 네. 예. 형님이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선즈님. 네. 키가 몇 센치시죠?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저는 컴플렉스입니다. How tall are you? 얼굴을 숨겨야지. 네.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게 뭐 실례입니까? 5 and 7 and half인가? 그렇습니다. 예. 와. 인치입니다. 네. 조금 큽니다. 정말 네. 제가 가끔 높은 구두 가끔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일부러 좀 높은 구두를 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높은 구두를 신으면 180이 훌쩍 넘어버리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 이제 어떤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이 이제 보여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과 아 커서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다 기분 나빠해요 남자들이. 그래서 남성들의 그 그걸 조금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체만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크면은 기분 나쁜 거야 남자들은. 그런 그래요? 있더라고. 네 그런 걸 제가 아니 그럼 배구는 왜 보러 간대? 그래. 아무튼 그런 것 좀 있어요. 예, 그럼, 네. 아니 뭐 키가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 근데 네. 그 저기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우리 해주세요. 그 통역 네. 하시는 분께 꼭 한번 이 아니 저 그 의원님께 전달. 그 존 언스트 시장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키가 커 보이세요. 실제 그 존 언스트 시장님이 체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From the picture mirror, John Ernst looks very tall. And is it okay for you to tell us how big he is? Just wanted to picture him. He's exactly my height. So it's 180cm?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크네요. 5'11"? 뭐 저와 키가 같습니다. 180이고요. 아, 두 분이 키가 180이야. 아니 근데 단위랑 그다음에 숫자를 다 한국말로 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한국어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몇 센치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잘 못 해요, 보면은. 근데 뭐 피트 한국,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아까 뭐 몇 몇만 명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미터법이 아니라 이제 네. 피트법. 네. 네. 그래서 참 아, 정말 오늘 그 네. 정말 인터뷰가요. 네. 저는 진짜 꿈만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까? 백상 강사님 좋으시면 좋죠. 역사의 어떤 갈등 현장을 네. 돌파한 네. 정면 돌파해서 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압력과 네. 그 방해와 네. 이상한 소리와 네. 뭐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Japanese money를 통한 뭐 기업을 안 세우겠다는 둥 세금을 뭐 안 내겠다는 둥 온갖 네. 이상한 소리 하면서 존 언스트 시장을 얼마나 괴롭혔겠는데 그리고 그랬겠어요. 그 우리 존 박 시의원님을 얼마나 괴롭혔겠는가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 돌파 정말 탁 치고 나가셔가지고 네. 재선까지 이렇게 딱 이루어내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뭐 아유 그 시끄러운 거 하지 말자 뭐 그렇죠, 아유 막 그렇죠, 그냥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이런 많죠. 식으로 네. 예, 나가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 훨씬 많거든요. 얼마나 한국 분들이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 저 소녀상 하나가 저렇게 서기까지 네. 정말 우리 의원님께 네. 제가 한국의 역사학자를 대표 뭐 대표할 대표,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신해서 제가 꼭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앞으로는 예, 그럼 통역을, 그 어떤 통역을 해주셔야 돼.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해하셨어요. 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정치를 어떻게 계속 하실 거고 또 어떠실지 예, 모르겠지만은 네 이러한 비슷한 일이 또 아니면은 네. 그보다 더 심한 어떤 갈등들이 여기에 있을 때 계속 압력이 들어오겠죠. 네. 네, 계속 그러면 굴하지 않고 이렇게 가실 것인지 참 또 뭐 좀 그런 질문도 상투적인 질문을 네 해보고 싶네요. 네. What's your plan going forward with the young girl statue, also your political career? Politics is part-time for me. I actually work as a consultant for public health, so for tracking diseases and helping run public health laboratories. So that's my main focus. Actually, politics is just a side part-time job. So if there are opportunities, I plan on running again, but if there are opportunities for other office, I'll look at what's there. And But I've been very, very busy with the Corona national Corona tracking. That's my day job. Okay. What about the rest of the projection for to secure the statue for young woman, like young girl statue for peace? I mean, the hardship and the setback will definitely be there. The main thing is to remember. To educate and to just to convince the other council okay. members how important this is, and it's a constant. We have to have constant reminders, and also intelligence gathering. We keep our ears open to see what the Japanese are doing and make sure to counter that when we hear about any lobbying efforts that they may take, and to counter that as well. We have friends in government as well. So.
제가 저는 꼭,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요. 네. 해 주세요. 네. 저는 정치를 네. 풀타임으로 하고 있지 않고 네, 네. 많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처럼 제 주업이 네. 따로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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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현재 그 다양한 질병을 관리하는 곳들과 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로 네. 보건을 공중 보건을 위해서 아,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그 코비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네, 네. 앞으로 저는 그 일에 좀 더 주력을 할 예정이고 정치적으로도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뭐 계속해서 대선을 네. 시도를 하고 또는 뭐 더 나은 자리도 염두에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정치와 제 주업을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뭐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정치인들과 지역사회에 인식을 시키고 네. 또 재고시킴으로써 설득을 통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듣기만 했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1세기 지금 이 시대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로 한 번씩은 부딪히는 그 시기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하던 뭐 비즈니스 뭐 사업을 하던 학교 선생님이던 뭐 어떤 잡을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보고 개념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이 가장 그거에 솔직하게 부딪혀야 하는 잡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걸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가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소중한데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정말 다양한 멀티 컬처를 다 아시고 역사를 알고 개념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정치인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As an announcer, I just want to make comment and wanted to express my gratitude to you in 21st century as a young professional, no matter what field of job your profession you're from, your consensus or your integrity tells you that you have to stand up for something, you have to fight for what you believe in. But we don't see that a lot in politics, but meeting you and seeing you, it definitely warms my heart and gives me hope that hopefully there are more politicians like you out there can resist on what they believe that it is right and how that can influence the world and a society. So with that, I am very grateful and that just wanted to make you that comment to you. 오늘 통역 참 어렵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정말 네.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 이제 갈등을 이제 국제적인 갈등을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의회에서 네. 이렇게 담당하는 정말 그 참 보기 드문 긍정적인 사례를 제가 만나가지고. 네. 참 그 선즈님한테 제가 요청을 잘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네. 예, 진짜로 우직하게 이렇게 네, 너무 밀고 나가는 네. 그것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듣는 역사 이야기의 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오늘 백희 선생님 완전히 조용하시게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완전히 평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십니다. 저 보세요. 아니 좋은 분하고 네.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너무, 왜 흥분을 맞아요. 합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스키 타러 가시라고 놔드릴 네.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인사하기가 좀 아쉬운데요. 어, 정말 네.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너무너무 네. 좋으신 분들이시네요. 예. 아, 네. 아니, 네, 오늘 정말 제작 재미있었습니다.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선즈라디오를 만들고 지금까지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시간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생명수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